안녕하세요. 지수성찬의 자연학습 교실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영상은 요즘 신축 아파트와 공원 등에 설치되어서 가장 인기 있고 잘 만들어졌다는 조경시설의 하나인 어린이 놀이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 용인 등의 지역에서 최근 신축 아파트와 공공시설에 만들어 놓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아이들이 이용할 때또 관리적 측면에서 대형 복합 놀이 시설들의 각 사례별 특징들과 장단점, 유지관리, 안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순서로는 첫 번째 달팽이 전망 로드, 두 번째 문어 놀이터, 세 번째 모래터 미끄럼틀, 그네 등 복합 놀이시설, 네 번째 호랑이 미끄럼틀, 다섯 번째 소방관 훈련 놀이터, 여섯 번째 수직형 미끄럼틀 G9, 일곱 번째 우주 탐험 스퀘어 루트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달팽이 전망 로드와 관련하여 이 놀이시설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팽이라는 컨셉으로 설계된 미끄럼틀과 G9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은 친환경 탄성 고무칩으로 시공되어 물이 잘 빠지고 어린이들 안전에도 좋습니다. 미끄럼틀은 4단 회전식으로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이 적극 고려된 시설로 보이고요. 전체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로드가 목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친환경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2층에는 낮은 미끄럼틀이 있고요. 4호셰용으로 좋은 느낌입니다. 3층에서는 전망도 즐길 수가 있고 4단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인 보호자가 함께 타본 분들도 3단, 2단으로 내려갈 때는 너무 어두워서 3, 4세 어린이들은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5세 이상 어린이들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고급스러워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시설로 보이고요. 또한 아래쪽에 있는 G9도 길게 만들어져서 초등학생들까지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G9의 경우 타는 곳의 높이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보통 스피드로 타고 내려가도록 되어 안전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달팽이 형태의 회전형 로드 길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색 등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잘 해주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어 놀이터 관련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놀이시설 상부에 문어 형상을 지붕처럼 만들어 놓아서 독특한 느낌을 주죠. 또이 놀이시설은 지면보다가 낮은 위치에 있어서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겸한 미끄럼틀 사용이 가능한 복합적 용도의 놀이시설인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미끄럼틀로서 주로 사용되고 하절기에는 물놀이 시설을 겸하여 만든 공공시설로서 동네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놀이시설은 물놀이를 마치고 난후 어린이들이 샤워를 할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보호자용 벤치 등도 만들어져 있어서 인근 지역에서까지 찾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이시설의 경우 하절기 물놀이 이용을 위한 물공급과 물의 청결성 유지, 사용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인력, 소요 예산 등이 부담되어야 하므로 공공시설로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모래터 미끄럼틀 관련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래터를 미끄럼틀 옆에 만들어 놓아서 2, 3세 아이들은 모래터에서 놀수 있도록 배려하였고요. 4세 이상 어린이들은 미끄럼틀을 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끄럼틀로 올라가는 길은 계단과 로프로 만들어져 있어서 균형 감각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회전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바닥은 친환경 탄성 고무칩 시공으로 마감하여 어린이 안전의 배려를 한 시설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호랑이 미끄럼틀 부분입니다. 여기는 호랑이 놀이터라는 이름답게 미끄럼틀이 호랑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계단과 경사로로 두 가지 형태로 양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미끄럼판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미끄럼틀 옆에는 정적인 놀이시설들이 함께 만들어져 있어서 수요에 따라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틀 옆에는 그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그네는 사방으로 안전가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그네 타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미리 배려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이 밖에 여기도 보호자 쉼터용 사각 정자 등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정자는 갑자기 눈비가 왔을 때 피하거나 간식 등을 겸하여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인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소방관 훈련 놀이터 부분입니다. 여기는 소방관 훈련 놀이터라는 특별한 놀이시설입니다. 다른 놀이터와 차별성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시설이죠. 즉, 소방차 내외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미끄럼틀 역시 소방시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미끄럼판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소방호스 또는 화재지휘본부 형태를 인용한 정자시설 등이 소방시설에 대한 친근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또한 함께 연계하여 만들어 놓은 소화기, 그네, 짚라인 등도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아이들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이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화재 진압 훈련 등의 소방관 놀이를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다른 놀이시설과 유사하지만 도색을 할 때는 소방시설에 어울리는 붉은색 등으로 도색 작업을 해야 하는 점이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로 수직형 미끄럼틀 짚라인 편입니다. 이 놀이터는 미끄럼틀이 높지는 않으나 올라가는 길이 수직으로 된 회전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설계 의도는 아이들이 체력 향상에 안배를 두고 만들었지만 실제 아이들이 이용을 하려면 철망을 통과하여 수직으로 줄을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6세 이상의 체력이 있는 아이들만 이용을 해야 합니다. 간혹 5세 이하 아이들이 사용 하다가 발이 미끄러지거나 손을 잘못 잡아서 미끄러지는 사고의 발생도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등학생 등 고학년생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한편 옆에 있는 짚라인은 탑승시설을 잘 만들어 놓았기에 중학생 등까지 인기가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설은 짚라인이 높은 탑승 장소를 길게 연결하여 로프도 잘 만들어 놓은 점이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우주 탐험 스퀘어 루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놀이시설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의 별들과 과학공상용의 놀이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끄럼틀도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흡사 우주 정거장을 연상케 하는 놀이시설입니다. 그네의 경우도 분도기를 상부에 함께 만들어 놓아서 과학 놀이시설의 이미지를 충분히 느낍니다. 또 시소 등도 정적인 놀이시설임에도 별들의 모습들을 형상화하여 어린이들에게 과학 공부에도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이 시설들 역시 관리적 측면에서는 별들의 모습, 우주의 모습 등의 놀이시설의 특징들을 잘 살려서 도색하고 정비하여야 하는 부분이 관리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진수성찬의 자연학습 교실에서 최근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 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